이버멕틴으로 노벨상까지 받았다. 뭐 그럴 정도니까 이버멕틴은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한 오래된 구충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암성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버멕틴은 사상충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생충에 작용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항기생충제입니다. 이것은 2015년 노벨상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약물로서 토양방선균의 발효산물인 아버멕틴을 약간 변형한 의약품입니다. 이것을 이버멕틴은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발행한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데 강변실명증, 코끼리증, 상피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에 효과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사진은 코끼리증으로 다리가 끔찍한 모습이죠. 이버멕틴은 국내에서는 주사치료제 뭐 이런 걸로 사용되는데 주사라는 것은 여기 사진 보이죠? 코, 뺨, 이마, 턱 등 얼굴 중앙 부위가 붉어지는 만성 피부질환입니다. 주사 환자에서 일반인보다 5.7배나 많은 모낭충이 발견되기 때문에 모낭충을 원인으로 꼽기도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끔찍한 기생충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버멕틴은 강력한 구충제이면서 LD50이 24mg per kg으로 대체로 안전합니다. 여기 보다시피 몸무게가 적은 어린이는 성인보다 더 예민함도 알 수 있습니다. LD50은 반수 치사량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비교를 하기 위해 청산가리 KCN이라고 하죠. 요거의 LD50 이것은 5mg per kg이고 비타민 D2는 LD50이 42mg per kg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독성이 크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버멕틴의 안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염화 이온 채널은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로서 그림처럼 막을 통과하는 구멍이 닫혔다, 열렸다 하면서 염화 이온 채널이 음이온에 대한 선택적인 채널인데 염화물 이온의 세포막 수송을 조절하고 장 내막 세포에서 배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림처럼 세포막을 중심에서 안팎으로 원하는 이온을 수송합니다. 이버멕틴은 염화 이온 채널에 직접 결합하고 세포막이 염화 이온에 대한 투과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버멕틴의 이온 채널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많은 선충류와 절지동물에서 마비를 일으킵니다. 이온 채널의 여닫침에 따라 이온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버멕틴은 구충제이면서 항암성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암세포에서 증식, 전이 및 혈관 신생 활성을 억제합니다. 한편 오토파지, 자가포식이라고도 부르죠. 세포 사멸 등 암세포 사멸도 촉진한다니까 효율성이 좋아 보입니다. 이버멕틴은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오토파지는 상호 조절되며 다른 화학요법 약물과 최적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화학요법 약물이라는 건 결국 항암제라 보면 되겠죠. 이버멕틴은 기생충에 대한 강력한 영향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항암 효과도 있음을 발견했죠. 1996년 이버멕틴이 종양 다제 내성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보고 이후 새로이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제 내성을 MDR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약제들에 대해 내성을 가진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약물이 세포 내에 축적되어 독성을 띨 수 있는데 이것을 막아서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버멕틴은 유방암, 소화기계암, 비뇨기계암, 혈액암과 생식기암, 뇌암과 호흡기계암, 흑색종 등 다양한 암의 효능을 보입니다. 이버멕틴이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 에이팝토시스로서 프로그램된 세포 사멸을 유발하고 오토파지와 함께 작용하며 항암 효능을 나타냅니다.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재활용이라 했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버멕틴이 오토파지 경로를 통해 항종양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버멕틴으로 노벨상까지 받았다. 뭐 그럴 정도니까. 이버멕틴은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한 오래된 구충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암성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 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련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그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의견을 자료조사를 통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